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방송 최초로 오늘 돈가스를 먹어. 3년 방송 아니 곧 4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에서 돈가스를 먹어. 제가 원래 돈가스를 안 좋아하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한번 먹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돈가스를 시켜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치즈는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 돈가스는 가끔 먹었었거든.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어. 주문해봤어. 근데 주문한 지가 조금 돼서 우동이 떡이 됐네. 이거 우동이거든? 우동이 떡이 됐네. 아니 근데 나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님들 옛날부터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왜 돈가스에 밥이 왜 요만큼밖에 안 와? 돈가스 밥 요만큼밖에 안 와. 이게 되게 조금이야. 봐봐, 돈가스는 두 개 나왔는데 밥은 요만해. 왜 이런 거야? 아,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왜? 그 막 일반 돈가스집 가도 밥 요만큼 주잖아. 근데 양식이잖아. 양식이랑 밥 조금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돈가스에 집중하라고. 아, 밥이 많으면 돈가스에 집중이 안 되니까 일부러 조금 줘가지고 돈가스에 집중하라고. 야, 밥이 더 좋은데. 난 탄수화물 중독자거든. 아니 근데 너무 조금 준다. 자, 맞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옷 기억하십니까? 이옷 내가 오랜만에 이옷을 입었어. 이 옷을 옛날에 샀다고 자랑했던 옷인데 그 유튜브 댓글 보다가 이 옷 입어달라고 그런 댓글을 봤거든. 덕배용 요즘에 꼴보로도 안 입어요. 그거 되게 이쁜데 입어줘요. 그런 비슷한 글을 봐가지고 오래간만에 입었어. 이거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옷이야. 옛날에 비싸게. 다 풀었어. 아니야, 이거 유니클로 옷 아니야. 이거 A세컨즈라고 이거 되게 고급 진 옷이야. 근데 이거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 입고 싶었어. 사실 되게 열도 받은 것도 있고 이거 막 가격 떨어질 때마다 애들이 막 사진 올리면서 덕배형 그거 가격 떨어졌던데? 그거 가격 떨어졌던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쟁여놨던 옷을 꺼내봤습니다. 우동이 다 불었어. 근데 먹을만한데? 자, 그럼 진짜 돈가스를 되게 오랜만에. 튀김은 제가 안 좋아해갖고 잘 안 먹는데 왠지 먹고 싶었어. 치즈 돈가스 그림이 그 있잖아. 이 돈가스는 그림이 먹고 싶게 생겼어. 돈가스는 약간 그림이 먹고 싶게 생겨갖고. 많이 늙었다니 무슨 소리야. 안 늙었어. 하나도 안 늙었어. 어? 오늘 내가 오랜만에 단발로 와서 그럴 거야. 오른손잡이에요. 좌우반전이라서 이게 오른손이에요.
맛있어. 맛있어. 와. 돈가스 맛이다. 오,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꿀벌덕배 덕이로 적어보고 돈가스 시킴. 아, 진짜? 야. 돈가스는 나랑 잘 안 맞나 봐. 근데 맛있어. 고기라서 내가 고기를 좋아하잖아. 괜찮은데 치즈가 없다. 분명히 치즈 돈가스를 시켰는데 앞에 여기 치즈가 조금 메롱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 치즈가 없어. 아닌가? 수사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채소 배달비 있어서 다른 거 더 시킨 거 있지. 어딨냐? 낙지. 내가 그거 먹을까? 낙지 있거든? 아니야, 근데 낭비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낙지 비빔밥. 낙지 덮밥. 내가 최대한 안 맵게 해달라고 주문사항에 적어서 시켰어. 근데 낙지 덮밥 비주얼이. 아, 내가 근데 돈가스를 먹고 싶어갖고 오늘. 근데 낙지 덮밥 비주얼이 미쳤어. 이거 봐. 보임? 비주얼이 약간 미쳤어. 이따 먹으려고 그랬지. 일단 돈가스를 먹고 먹어보려고 그랬지. 근데 안 매울 거야. 내가 최대한 안 맵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아니, 안 매울 거야. 오,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본체는 낙지 비빔밥이었다. 아니야, 난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시킨 거야. 절대 낙지 덮밥 보고 이걸 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지? 맛있네. 와, 돈가스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와, 돈가스 진짜 맛있네. 와, 무슨 그 뭐야, 마늘을 두 개 줬냐? 니 느끼한 걸 먹는데 마늘을 두 개 준다고? 맛있다. 오늘 저녁은 돈까스 어때요? 대상방송 인증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 죽같이 맛없게 먹네 때려치자. 맛있어. 맛있어. 오,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돈가스 카레 덮밥 같은 건 절대 못 먹겠다, 덕배는. 아니, 근데 카레 덮밥은 좋아해서 먹을 수 있어. 그래. 지금 점수 보고 식욕감퇴해서 그런 거야. 절대로, 아, 돈가스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야. 오! 숲사슴 숲사사님 10개 선물 근데 원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기 힘든 거야, 돈가스는? 돈가스 말고 낙지덮밥 시키세연 배달비 맞으려고 돈가스 시켰네. 아니야. 야,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치즈가 굳어가지고 잘 안 뜯어져. 아, 맛있다, 돈가스. 한 개만 먹으면 되잖아, 그치? 두 덩어리를 먹을 필요 없어. 나는 원래 얘 조금밖에 안 먹어서. 아니, 치즈 좀 먹으니까 맛있다. 오, 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 먹방은 산채 비빔밥 같은 거로 해주세요. 그걸 더 맛나게 먹을 듯. 알겠어. 난 비빔밥 좋아. 냉동이 아니라 내가 밥을 주문할 때 식기 전에 주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나서 배달을 받고 화장하고 할 거 하다가 방송을 키잖아. 그럼 이게 식어있어, 음식이. 음식이 좀 식어있어. 와, 돈가스 근데 치즈 좀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야.
근데 끄트머리 부분은 너무 느끼해. 기름이 많아서 괜찮네. 괜찮아. 졸라 배고프다고요? 내가 먹는 모습을 봐도 식욕이 돋는다고? 신기한데 많이 배고픈가 보다. 아, 밥이 너무 조금이야. 역시 돈가스는 우동 먹으려고 시키는 거지. 숲사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말 깨마려고 배만 채우기 위해 먹는 것 같다. 근데 실이 가게 생김. 아, 자, 실버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나 지금 먹다가 체할 수도 있어. 나 어제 폐간수련 들어간다고 내가 공지 썼잖아. 나 진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짜 열심히 게임했거든? 몇 판 했지? 판수도 모르겠어. 나 진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실버 1밖에 못 왔다. 실버 2까지 떨어졌는데 막 정신이 혼미한 거야. 가서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게임하고. 근데 1까지 올린 게 어디야. 나 실버 2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절망적이었다. 진짜 너무 절망적이었어. MMR이 너무 개똥이라서 그래도 많이 올렸죠. 플레인더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2연패하고 왔어. 나 감동될 수도 있어. 너무 슬프다. 일어나가지고 게임하는데 연패했어. 슬프다. 조금 힘들어요. 요즘 조금 힘들어. 우동 굳었는데 굳었어. 이거 우동 떡이야. 우동이 아니라 그냥 떡 같아. 약간 가래떡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힘들었지. 어제 진짜 언니가 보쌈 안 갖다 줬으면 굶었을 거야. 굶고 그냥 게임했을 거야. 메인 하트 GMG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보쌈 갖다 줘서. 디음유. 저기로. 근데 밥이 너무 적어요. 이게 늦게 해가지고 밥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너무 적어. 안녕하세요. 맛있다. 도전 끝났지. 도전 옛날에 끝났지. 오른손이야, 오른손. 와, 진짜 더 이상 못 먹겠다. 돈가스는 더 이상 못 먹겠어. 와, 무려 거의 하나 다 먹었다? 이거 하나 남았어. 와, 아니야, 밥만 다 먹으면 다 먹은 거지. 반찬까지 다 먹지 않아도 돼. 원래 밥 먹으려고 시키는 거야. 이거 반찬일 뿐이야.
아니 내가 먹으면서 눈치를 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돈가스랑 그 뭐야 저거 치킨. 내가 튀긴 걸 많이 못 먹어가지고 먹다가 자꾸 눈치를 보게 돼. 더 먹어야 되나? 더 먹어야 되나? 내가 치킨. 아, 야채. 근데 어차피 야채는 안 보여주면 돼. 있지만 안 보여주면 돼. 오케이? 메인 꾸르쌤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덕배 보면 안 먹고 축구만 하는데도 못하는 애들 욕하면 안 될 듯. 안 먹고 실버 1영점. 밥 먹으면 안 되냐? 실버 1은 밥 먹으면 안 돼? 먹을 수도 있지. 숫사슴 숫사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밥 먹고 게임해서 그 정도인 거야 발상의 전환도 모르냐? 맞아, 나 게임 밥 먹고 게임만 안 했으면 더 내려갔을 수도 있어. 더 티어가 낮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이언으로 갔을 수도 있어. 노력의 결실이 실버일 뿐이야. 와, 다 먹었다. 돈가스 한 입만 더 먹을게. 레인하트 레드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누나 오늘도 예쁘세요. 레드야 어서와. 요걸 한 입을 더 먹네. 와, 요걸 한 입을 더 먹었어. 기특해. 아, 느낌. 도대체 사람들이 튀긴 걸 왜 좋아하는 거야? 막 너무 막 느끼하지 않아? 막 기름진 막 위에 막 기름이 막 차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 기름진 걸 왜 먹지? 진짜? 나는 기름진 게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응? 아, 나는 튀김 종류를 많이 안 먹어.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찌개랑 비빔밥이랑 덮밥이랑 밥 그리고 뭐지? 볶은 건 좀 괜찮아. 그 뭐야 제육볶음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 좀 괜찮은데. 레인 예뻐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는 막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 파스타. 예쁘다. 파스타 이런 것도 막 그런 종류를 뭐라고 하죠? 그런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 파스타. 발음이 좀 그렇죠. 실력 발음을 잘 못해요. 서양 요리. 이거는 아 양식. 양식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한식. 나는 완전 한식. 어우 너무 느끼하다. 와 진짜 입에 아직도 기름이 막 차있는 기분이야. 아. 호진이밤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돼지가 불쌍하다 저렇게 남겨지려고 도살장에 끌려갔다니. 한 입만 더 먹을게.
돼지야 미안해. 숲사슴 숲사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책임이 아니었으면 저 남은 먹었을텐데. 가발과 농구들이 피땀 흘린 건데 유. 쌀 미안해. 먹으려고 했어. 나 쌀은 좋아해. 기계가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왜? 왜 농구를? 됐지? 됐지? 적응형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냥 다 먹자. 이제 야채 애기 나온다 또. 아! 아! 다 먹었다! 추워야지. I'm in love. 멈춰 있던 맘 깨우잖아요. 참 많이 달아요. 아 야채는 하지 마. 아 진짜 야채는 하지 마. 아니 내가 님들 진짜 다 먹는데 나한테 양상추 먹을 아 양배추 먹으라는 소리만 하지 마. 이거 양배추 맞지? 나 이거 뭐 진짜 싫어. 나 이거 못 먹겠어. 이거 그냥 제가 옛날에 진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요거에 대한 진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 요건 먹으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못 먹는 거야.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음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나한테 이게 독약이라니까? 아니야, 나한테 저게 정말 나쁜 음식이야. 못 먹어. 저거 먹는 게 아니야. 숲사슴 숲사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옥수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려고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뎠나 보다. 개소리야! 아 개소리야! 아 먹으려고 해서 옥수수는 나 좋아해. 아, 옥수수는 먹을 거야. 아, 옥수수는 먹는다니까. 아니, 옥수수 먹을 거야. 먹으려고 했어. 레인하트 레드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문화 괜찮아요. 나도 생선가스 못 먹어요. 사람이 못 먹는 것도 있어야 인간미 있죠. 그래 못 먹는 게 있다니까. 못 먹는 게 있어. 아 완두콩 보였어? 나 완두콩 얘기 없었잖아. 완두콩 얘기는 없었잖아. 아 보였구나. 아 다 먹었다. 진짜 다 먹었다. 됐지? 끝. 됐지. 아 그만해. 뭘 단무지. 개탁주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단무지 같은 소리 하네. 레인양 당신은 내년에도 아름다우실 건가요? 네? 숲사슴 숲사사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배야 콩 먹어. 콩 비타민 비타민. 아 아니야, 콩 비타민 아니야. 그거, 그 뭐야, 예승이 아버지가, 그 뭐야, 광고 받은 거잖아. 그거 광고 받아서 그래요. 광나콩 광고 받아서 그래. 됐어? 어, 숙제야, 숙제. 그거, 콩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숙제라니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숙제, 숙제일 거야. 됐어. 치카하고 오겠습니다. 어,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예승이 아빠도 별풍 받았냐고. 아니, 무슨 개소리야. 개소리야, 개소리. 아이, 드립을 그렇게 받아치면 어떡해. 치카하고 올게요. 자, 오늘 다시 골드로 올라가는 떳떳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